안녕하세요, 허사트리입니다. 오늘은 금강에서 나고 자란 38살 청년 동네 이장님과 함께 두망으로 쏘가리를 잡아볼까 합니다. 과연 쏘가리가 잡힐지 이장님이 알고 있는 포인트에 두망을 쳐서 쏘가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두망을 던졌는데 어떤 고기가 잡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와, 끄리가 잡혔네요. 가시가 많고 맛이 없어서 잡으면 방생하는 대표적인 고기입니다. 그래도 첫 투방부터 끄리가 한 마리 잡히니까 쏘가리가 좀 나을 것 같고 좀 기대가 됩니다. 계속 투망을 쳐보겠습니다. 저도 오늘 이장님 투망 치시는 걸 처음 봤는데, 아, 역시 현지인은 진짜 잘 던지네요. 달인입니다, 달인. 두 번째 투망은 또 어떤 고기가 잡힐지 기대가 됩니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네요. 피라미 같은데, 피라미가 맞나 모르겠네요, 이거 정확하게. 전날에 금강에 폭우가 내려서 강이 한번 뒤집어졌어요. 그래서 이장님 말로는 고기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진짜 많이 나오진 않네요. 기다리는 쏘가리는 안 나오고 잡고기만 계속 잡히네요, 지금. 쏘가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망을 한번 던져 보신다고 하니까 뒤에서 지켜보면서 쏘가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밀타다가 쏘가리 한번 걸릴 것 같아요. 쏘가리 지금 만나와 있는 말입니다. 안에 나오지. 납자루가 한 5, 6마리 잡힌 것 같은데 요거 납자루도 매운탕 끓여 먹으면 맛있죠. 투망 치는 게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옥천군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투망 조업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. 면 단위에서 벗어나서 투망을 치면 안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면에서 투망을 치는 것은 가능합니다. 야간에는 투망을 칠 수 없고 해가 떠 있는 주간에만 투망을 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괴산군은 괴강교, 이탄교, 송도교 일원에서 누구나 투망을 칠 수가 있습니다. 전국에서 투망치기가 가장 좋은 곳은 충주시입니다. 충주시. 유명한 곳이죠. 수주팔부홍이라는 곳에는 투망 치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충주시 거의 모든 강가에서 투망 치는 게 가능할 겁니다.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이 투망을 치기 전에 지역 관공서에 미리 연락을 해서 이곳이 투망을 칠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불법으로 치시면 큰일 납니다. 쏘가리는 안 나오고 잡고기만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저녁 매운탕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.
얼마 전 이 포인트에서 쏘가리를 잡으셨다는데 과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이장님이 포인트를 잘 아시니까 꼭 나와주길 바랄게요. 빠져나가네. 있는 것도 빠져나가네. 오, 쏘가리 맞네요. 쏘가리 잡았습니다, 드디어. 너무 작은데. 아이, 너무 작은 것 같은데, 이거. 완전 방생각입니다, 방생각. 방생해야겠네요. 아, 너무 작아요. 아. 쏘가리를 왼손으로 잡으면 등 지느러미하고 아가미 쪽에 가시가 있어서 찔리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. 아파도 많이 아파. 결국엔 쏘가리 잡았네. 포인트네. 열어요. 아, 아쉽네요. 이거 3자 쏘가리가 나왔으면 좀 손질해서 회를 좀 떠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작아서 오늘 방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무늬가 너무 이쁘다. 표본 무늬. 표본 무늬. 뜨겁다고? 잡아온 고기를 이제 내장을 따고 매운탕 거리를 좀 준비를 해서 저녁에 매운탕을 좀 끓여 먹겠습니다. 손질하기 전에 좀 칼 좀 갈고 손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 잡는 거? 손질은 어렵지 않습니다. 비닐 제거하고 배를 따서 안에 있는 내장을 빼내면 손질은 끝납니다. 끓이가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고기라고 하는데 가시도 많고 제가 오늘 한번 손질해서 매운탕을 한번 끓여 먹어 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